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SX 조선해양 노사가 막판 협상 끝에 노사 확약서와 자구 계획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제출 시한을 넘겨 원칙대로 법정 관리에 들어갈 방침인데 STX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자구안 수용은 정부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STX 조선 노사가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노사 확약서와 자구 계획안의 합의에 산업은행에 제출했습니다. 큰 틀엔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어제 자정까지였던 제출 시한을 넘긴 겁니다. 때문에 산업은행은 원칙대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회사로서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거에 대한 공감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법정 관리 신청까지 남은 시간은 2주 정도. 산업은행은 이 기간 화약서 이행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쟁점은 당초 산원이 요구한 인적 구조 조정을 안 하는 대신 임금을 삭감해 인건비의 75%를 줄여 고정비를 절감하겠다는 것. 자구안엔 무급휴직 6개월과 상여 300%, 통상임금 5% 삭감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산원이 이 안을 수용하면 다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 기관의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역경제 충격 등 회생 절차 전환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해 자구안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안 가려고 저희가 노사 해석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제출을 한 거고 산업은행에서 오케이 하면은 저희는 RG를 발급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이제 법정 관리를 벗어난 지 9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운명에 처한 STX 조선해양. 법정 관리 신청과 자구안 수용을 저울질하는 산업은행의 투트랙 기조 속에 최종적으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